우리나라가 이거는 1등이다 하는 거 좀 소개해 주세요. 벨라루스는 인구 1인당 감자 소비량이 1위래요. 이 자료는 어디서 찾았어? 아니, 감자 소비량. 그게 그 농협 같은 벨라루스 사이트에서 나온 통계 자료예요. 미얀마는 아마 여러분 다 의외일 거예요. 사실 미얀마는 기부가 1위 국가, 왜 기부하는 거? 네. 기부? 기부? 좋은 나라네. 뭐 성진국이나 뭐 엄청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부가 1위라는 게 나는 부족해도 그래도 남한테 베풀어야 한다는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개인들이 있어서. 기부를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국가로 네, 와, 1위를 멋있다. 했습니다. 네. 브라질은 브라질 하면 삼바죠. 그리고 삼바. 축구. 네, 축구 1등 하는 나라 브라질이죠. 아, 옛날 멋있어. 얘기잖아요. 근데. 아이, 어머, 어머. 아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 또 붙었다. 월드컵 다섯 번 이긴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 FIFA 랭킹 보면 벨기에 1등, 그 프랑스 2등. 그리고 2014년 독일한테 7대 1 졌잖아요, 브라질. 우리 게임 얘기했잖아요, 게임 얘기. 축구하면 우리도 보통 잘해요. 요즘 뭐 월드 챔피언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요. 98년에 우리는 브라질 뭐 이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프랑스에서 우리 축구에 대해서 말하면 브라질하고 이탈리아랑 우리는 항상 싸워요. 98년 월드컵 인정해야 돼요. 그때 지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호나우두! 호나우두 살았죠? 호나우두. 호나우디뇨. 나 지금 카를로스. 카를로스. 인구엔지 20년 됐어요. 아, 그래요? 이탈리아에 우리가 알만한 축구 선수분이 누가 있죠? 없잖아요. 브라질도 사실 월드컵 다섯 번 우승했지만 이탈리아도 네 번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겨우 저렇게 얘네들이 골대 밑에 놓고 얘네들이 얼마나 재미없어. 자, 알겠습니다. 넘어가 봐야죠.